서울시의 분양절벽 장기화 상황으로 청약대기자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만 호가량의 입주 물량을 유지해오던 서울의 입주 물량은 2025년 이후 연평균 4천 호 정도로 급감할 예정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늘리려 가로주택, 모아주택, 신속통합 등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규 물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중 최대 700%의 용적률을 활용한 고밀도 개발로 늘어난 용적률로 인한 공공기여와 함께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 신규 공급을 늘리기 가장 좋은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역세권 시프트로 증가된 용적률 중 50%를 임대하여 인근 지역 전세가격의 80% 수준의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은 노후도 60% 이상이면서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30% 이상이거나 150제곱미터 이하의 과소필지가 40% 이상일 경우 또는 2층 이하 저층 건물이 절반 이상이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역세권 개발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시프트 유망 지역 네 곳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공릉역입니다. 공릉역은 인근 광운대역 세권 개발과 GTX 그리고 동부간선지하화, 공릉역 세권 개발 등 다양한 지역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공릉역 이내 500m 지역으로 상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과소필지와 접도율, 노후도의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입니다. 공릉역은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용적률 599%를 적용하여 지하 6층부터 지상 28층, 총 2개 동으로 전용면적 10평과 20평형 그리고 공공임대를 포함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릉동은 과기대 광운대, 원자력병원 등의 상권 및 커뮤니티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공릉역은 지하철 속도와 배차 간격이 짧은 7호선이 있어 2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해 강남적 근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공릉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되고 있으며 중랑천변의 공릉 1동 지역의 역세권 시프트 개발의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있으며 인근 30평대 신축 아파트 시세는 10억대입니다. 해당 구역은 단독주택 26호, 공동주택 232호이며 구역 전체 노후도는 61% 이상이고 상가주택의 비율이 낮으며 인근 30평형 신축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으로 사업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차산역입니다. 구의동 대부분 지역과 함께 해당 구역은 서울 한강변 지역들 중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의 20평형 신축 빌라는 2023년 1분기 기준 6억대 이상을 형성하고 있으며 구역 지정이 된다면 30평형 신축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15억대가 될 예정입니다. 아차산 역세권 인근은 2023년 기준 100세대가량의 나홀로 아파트의 실거래도 10억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 상급지입니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광진구의 인구 증가율은 2.61%이며 현재 아차산역 인근 개발 압력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대공원 고도 제한 폐지와 천호대로 역세권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차산역 2차 역세권 지역으로 도로변을 제외하면 상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비중이 낮은 편이며 과소필지와 접도율, 노후도의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경계선에서 30m 이내에 있는 경우는 건축 높이가 13m 이하로 제한되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저해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1996년부터 어린이대공원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변 건축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되어 왔던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의 고도 제한이 26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과 구의동 일대 21만 9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아차산 역세권 지역은 천호대로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함께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으로도 높은 사업성을 가진 입지이며 노후도와 과소필지 접도율 등의 조건이 갖춰져 있어 모아타운의 가능성도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구역은 망원역입니다. 망원역 인근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40여 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은 주거 호텔 복합건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마포구의 인구 증가율은 2.62%이며 망원동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상암 DMC 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한강변 투자처로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과거 망원동은 재개발 이후 한강 조망을 기대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 지역이지만 신규 분양 물량이 부족했던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2022년 이후 망원동에서는 5곳 이상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중 3곳이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사가 재개발 동의서를 징수하며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250%를 적용하여 15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감정가액이 3억 원인 조합원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원, 예상 분담금은 5억 원 선이며 전용 59제곱미터의 예상 분담금은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특성상 일반 재개발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담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망원동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 공공기업분이 있지만 고밀도 개발되어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고 한강변의 상급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구역은 상도역입니다. 서울시 동작구는 최근 성동구와 함께 상급지로 진입한 지역으로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흑성뉴타운 재개발로 서울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같은 동작구에서도 남쪽의 상도동은 언덕이 많고 90년대 이전에는 낡은 단독 위주였지만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면서 현재는 흑석동 다음으로 준신축, 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최근 재개발이 추진 중인 곳은 2021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상도 14구역 외에는 없는데요. 상도 14구역을 포함한 신대방 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남쪽 지역은 상도동에서 현재 노후 단독, 다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어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역입니다. 상도역은 2028년 개통 예정인 경전철 서부선 노선의 장승배기역 신설도 간접적인 호재 지역이기도 한데 동작구는 강남 반포동과 동일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입니다. 상도역 인근 신축 30평 기준 아파트 시세는 하락장에도 13억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데 해당 구역은 노후도 67% 이상, 상가주택 비율 20미만으로 고밀도 개발을 진행할 경우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